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더서 4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기도의 사람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인간의 말로 받으면은 시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었지만은, 저거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부딪혀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였죠. 그게 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탄은 언제나, 특히 구약에 보면은 더 심했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유는 유대 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수산 도성에서 하마네라는 자가 유대 민족 전멸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것을 여기에 본문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유대민족 못지않는 시련과 역경이 있었죠.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보면은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민족이 특이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 선교에, 미국 다음 가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한국 전체를 공격해서 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어떠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을 들고 꿋꿋이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일제시대 때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병신도들이 순교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일제가 어떡하지 못하니까 또 6.25를 통해서 한국을 완전히 적화시켜서 공산화시켜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죠. 그때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그래도 굳건히 지켜서 세계 선교의 2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위기가 닥쳐온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그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종교적인 위기는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에 절대절명, 6.25 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것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이스라엘 전멸을 노리는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목숨을 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기독교를 위한답시고 복음을 위한다십시고 어떤 편에 서서 자꾸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잠만 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전멸을 노리는 이 하만의 계획을 알고 유대 모든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비록 왕후지만은 신분을 속였잖아요. 유대 민족인 유대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촌 오빠가 들어넣기는 했지만은 사촌 오빠가 부탁하잖아요. 모르드개가 네가 왕후가 됐으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큰 역할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여기 13절에 보면은 모르드개가 내 시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멸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참 에스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원망스럽죠. 오빠가 왜 내가 아마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역모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왜 워낙 뭐 음식으로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가장 친한 왕의 가장 측근을 통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갔던 거예요. 에스더도 아마 그런 신세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금호를 내밀면은 살지만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즉결 처분 당하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이유 없이. 그 에스더 입장에는 그렇게 모르드개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꾸 좀 이래 빼는 것 같으니까 모르드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 모든 민족에게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은 유대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너와 너희 집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모르드개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 믿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만약에 모르드개하고 에스더가 둘이 서로 붙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멸망당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특히 요즘 이 한국이나 세계 보면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물고 먹고 그냥 허벅뜯고 이러잖아요. 그죠? 참 우리만이라도 그렇지 않게 살았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그 길을 피하고 싶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목숨 건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에스더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한민족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선택이 아니라 이건 코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입장과 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매우 강하죠. 그것은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선조,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게 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본인이 목사의 직을 받음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순교도 하게도 투옥도 되고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현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 선조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이 민족이 이럴 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성직자가 되고 우리가 중직을 맡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이때가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사도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물고 먹지 않습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된 길로 가고 나는 바른 길로 간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요즘 계속 유대민족 하니까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실지 몰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유대민족이 어떻게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어떻게 살아간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모세나 모르드개나 사도 바울이나 자신보다 민족을 더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현대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는 것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제 말씀에 위촉되지 않는 분들이면 죄송하고 위촉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족 반역자들이죠. 그거는요. 이 모르드개의 자신 있는 말,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다는 것은 이 민족의 위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과거의 선교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를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유명한 아니숙 여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사가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선배 목사님들 신앙의 선진들은 일사가고의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태평세대에 살면서 일사가고의 그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사가고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임을 받고 하만과 그 아들들은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사람이요 목숨을 건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떨어져 자살도 하고 이러지만은 정말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앞에는 두렵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숨 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살려고 살살 피하는 사람은 죽죠. 그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죽음을 불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살려고 도망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게 믿고 기도할 때에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선교사들을 먼저 불러들이잖아요. 재정은 끊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세워졌지만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선교를 할 때 한국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말씀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민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미국과 한국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목숨 건 기도를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요. 제가 요즘 조금 이렇게 업셋해서 소리도 막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전멸 위기에 있을 때에 정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왕후가 되었다는 것, 또 왕후의 직위를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민족도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평성대라고 하지만은 정말 신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믿는 자들이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